해상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관계대명사 중에서 이 콤마가 있는 계속적 용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콤마가 있죠? 이 콤마가 있으니까 이 콤마 하는 방법을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가로를 쳐가지고 이렇게 뒤에 나오는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하는 게 바로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콤마가 있을 때이 콤마를 우리는 이렇게 and나 이렇게 but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다시 이 콤마가 있으면 뭐요? 이렇게 and나 이렇게 but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콤마는 이러면 접속사 역할을 하는데 이 접속사가 많거든요. no, for 왜냐하면 뭐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단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nd나 but. 자, 해석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죠. 자, 나는 만났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머무러 가는 도중에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알아보지 못하는 나를 이때 나오는 이제 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friend를 수식해야 되겠죠.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면 설마 병원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old friend인 who를 이렇게 수식합니다. 다시 나는 만났다 오래된 친구를 병으로 가는 도중에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콤마가 있는 해석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만났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그러나 콤마를 뭘로 쓰게? and나 but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나오는 who를 여러분 앞에 나오는 대명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면 뭘로 해석한다? 이렇게 she나 또는 이렇게 he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만약에 복수면 이렇게 they로 해석을 하고요. 만약에 사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it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제 who니까 이렇게 she나 he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앞에 나오는 old friend를 봤습니다. 다시요. 나는 만났다 오래된 친구를 병원으로 다중에 그러나 이렇게 그 친구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이렇게 니은으로 이렇게 니은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 문장은 의미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자, 1번. 그는 시도했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그 퍼즐을 풀려고 이렇게 매우 어려운 그에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대명사 이 계속적 용법을 이렇게 기초 완성에서나 하는 이유는 몰라도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근데 갑자기 지금 왜 하냐?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요. 그는 시도했다. 그 퍼즐을 풀려고. 그러나 그 퍼즐은 뭘 받아요? 앞에 나오는 퍼즐을 받습니다. 그 퍼즐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에게. 두 번째 문제. 그 요리사는 태웠습니다. 그 스테이크를 이렇게 평상시처럼 니은으로 끝나게 해볼까요? 망친 우리의 저녁 계획을. 다시요. 그 요리사는 태웠다. 그 스테이크를 망친 우리의 디너 계획을.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상하면은 여러분 이때 나오는 콤마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다시요. 그 요리사는 태웠습니다. 스테이크를. 그리고, 이렇게. 엔드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때 그것은 앞 문장 전체를 받아요. 그것은 망쳤습니다. 우리의 디너 계획을. 자,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해석하는, 니은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상할 때에는 반드시 이때 이 콤마를 뭘로 이렇게 and나 but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위치를 앞에 나오는 이제 사물이겠죠. 위치니까. 그러니까 is로 이렇게 그것은 이때 이제 앞 문장 이렇게 전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번 갑니다. 그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수의 질문에. 자, 이렇게 해석을. 평상시처럼 만든 그녀를 당황하게. 지금 헷갈리죠? 이때 이제 후가 당연히 뭐겠어요? 이렇게? 그 교수를 받아야 되겠죠. 이 보이가 남자니까. 이처럼 해석을 해보니까 문장이 이상하네. 그러면 이렇게 콤마를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요. 그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교수의 질문에. 그리고, 그것은, 이때 뭘 받을까요? 그 소년이 그 교수의 질문을 하지 않는 그것은, 앞문장 전체를 받네. 그것은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당황스럽게. 이때 당연히 이 허는 앞에 나오는 교수를 받아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